자, 103번 봅니다. y는 2x 제곱과 y는 2m(x 마이너스 2) 제곱이 있어요. 근데 얘가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얘들들이는 x축으로 이만큼 평행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얘 그래프를 요만큼 옮겼다는 말은 이 그래프에서 요 길이는 2가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래프가 평행이 되어 있다는 말은 내가 여기서 이렇게 수직으로 껐을 때 요 부분의 넓이나 요 부분의 넓이나 요렇게 껐을 때 요 부분의 넓이는 뭐하다? 같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내가 지금 옮길 수 있는 거는 자 보세요. 요 길이가 2일 때 여기서 요렇게 수직으로 한번 껐어요. 그럼 여기서 있는 요 부분의 넓이를 요렇게 옮겨 넣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문제에서 원하는 넓이는 요 넓이가 될 거예요. 그래서 밑변의 길이가 있고 높이는 2라고 나와있기 때문에 이 넓이는 그냥 답이 4입니다. 4. 간단한 문제죠. 그럼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04번.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의 최대값은 구하래요. 자, fx식이 이렇게 나와있어요. 이때 분모가 작아야지 분자는 고정이기 때문에 분모가 작아야 전체값이 커지죠. 그래서 분모인 3의 x제곱 더하기 3의 마이너스 x제곱은 뭘만 구하면 돼요? 최소만 구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 앞에서 문제 풀었을 때 계속 했었죠. 얘 산수기와 정리하면 무조건 2가 되죠. 맞지? 그래서 얘는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얘 최소값이 2이기 때문에 이 fx의 최대값은 얼마가 됩니다? 3이 되겠죠. 간단하게 빨리 끝나는 문제입니다. 자, 105번. y는 4의 x제곱 더하기 4의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k의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 일단 이런 문제 나왔다. 그러면 또 한다.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뭐라 한다? t라 합니다. 자, 산수기가 금방 썼죠? 얘는 무조건 2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범위도 구해버렸어요. 그리고 4의 x제곱 더하기 4의 마이너스 x제곱은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 전체 제곱 빼기 2와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정리하면 얘는 t제곱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익숙해지면 나중에 바로 t제곱 마이너스 2로 적기 시작합니다. 자, 식부터 정리해봅시다.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2 나왔죠. 그리고 마이너스 2k의 t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2kt. 자, 요 놈의 함수값 2, 최소값이 마이너스 2가 나오는데 내가 이걸 y라고 할게요. 그러면 그래프 그릴 수 있죠 얘는. 자, t제곱 마이너스 2kt. 자, 요거 2로 나누면 마이너스 k고 제곱하면 k제곱이죠. 다시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2. 그럼 요거 완전 제곱식 되니까요 우리는 t 마이너스 k 전체 제곱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거 그래프 그려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k,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2가 되는데요. 자, 일단 문제에서 원한 값이 전제 조건이 깔려있어요. k가 2보다 작다. k가 2보다 작으니까 2는 어디 있겠어요? 이거보다 오른쪽에 있겠죠. 그럼 내가 여기가 뭐라고 합시다? 2라고 합시다. 뭐 이제 t값이니까 t가 2일 때 이렇게 가져갑시다. 그러면 이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냐? t가 내가 가정해서 t가 2보다 크거나 같다 했기 때문에 문제에서 원하는 그래프는 여기부터 이 그래프를 얘기하는 겁니다. 결론, 이 그래프에서 가장 작은 값이 마이너스 2라는 거거든요. 근데 가장 작은 값은 눈에 보이죠? 언제? t가 2일 때라는 거. 맞죠? 그래서 t에 2 집어넣으면 최소값 얼마 나오는데, 자, t에 2 집어넣을게요. t에 2 집어넣으면, 자, 그래서 y는 t에 2 집어넣을게요. 2 집어넣으면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k가 되겠죠? 조식에서 바로 집어넣었어요. 자, 요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k 플러스 2가 되는데 이게 최소값이야. 이 최소값이 지금 문제에서 얼마로 나왔다고? 마이너스 2로 나왔다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4k는 마이너스 4가 되고 이때 k값은 얼마가 된다? 1이 되겠죠. 문제에서 만족하는 k가 2보다 작다는 것도 만족합니다. 그래서 답은 1이죠. 106번 연립방정식 으로 나왔어요. 자, 요런 상태 계속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잠깐 꼬아놨죠. 자, 얘를 봐봐. 우리는 x 더하기 y가 3이라고 나왔는데 이 문제 보니까 3의 x인가 3의 y제곱을 우리는 t 안에서 풀 거야. 그러면 얘도 3의 x제곱 3의 y제곱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내가 뭐 하자? 밑에다가 3을 깔아버릴 겁니다. 그러면 이 식은 어떻게 되냐면 3의 x제곱 더하기 3의 y제곱이 되겠죠. 얘는 지금 얼마 된다? 27이 됩니다. 3의 3제곱이 되니까. 근데 이놈은 내가 다시 바꾸면 3의 x제곱 곱하기 3의 y제곱이 돼요. 그래서 나는 첫 번째 식 가지고 이렇게 변형시켜서 풀 겁니다. 두 번째, 3의 x제곱 더하기 3의 y제곱은 얼마다? 10이다. 얘랑 얘를 뭐하겠다? 연립하겠다. 자,
3의 x제곱을 내가 a라 하고 3의 y제곱을 b라고 한다면 문제에서 나온 대로 첫 번식은 a 곱하기 b는 얼마가 됩니다? 27이 됩니다. 그 다음에 a 더하기 b는 얼마가 됩니다? 12가 됩니다. 자, 이거 대칭식이죠? 대칭식 정리하면 두 분의 합이 12고 두 분의 곱이 27이니까 식을 어떻게 만들어요? 자, 이거에 해를 t라 한다. 그러면 t제곱 맞죠? t에 대한 방정식의 해를 ab라 한다 하면 내가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어요. 마이너스 12t 플러스 27은요? 자, 이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대입하세요. 이거 ab는 얼마다? 12-b다. 여기 대입해서 정리하면 이런 식 나옵니다. 자, 정리하면 t-3 t-9는 0이다. 따라서 t는 얼마다? 3 또는 t는 9입니다. 자, t가 3의 x제곱이거든요. 그러면 자, 3의 x제곱을 3으로 하면 3의 y제곱은 9가 될 거고요. 맞죠? 여기 집어넣으면 3, 9 해야 나오죠. 또는 3의 x제곱을 9라고 한다면 3의 y제곱은 3이 될 겁니다. 따라서 이걸로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요 식을 따라가면 x는 1, y는 그러니까 알파와 베타라는 데 있습니다. 알파는 1, 베타는 3이죠. 2죠, 2. 또는 요 식을 따라간다면 알파는 2, 베타는 1 이렇게 나옵니다. 문제에서 어차피 두 개 곱하래요. 그래서 알파 베타 값은 얼마입니다? 2입니다. 답은 2로 나오겠죠. 자, 107번. 부등식 4분의 1의 x제곱. 4분의 1의 x제곱은 2의 마이너스 2x제곱입니다. 맞죠? 이 크다. 얘는 2의 2분의 1제곱이니까 2의 2분의 1kx제곱. 이렇게 되네요. 자, 얘를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가 3개래요. 일단 얘부터 정리합시다. 자, 지수는 부동은 똑같이 나올 거고요. 요거 이항하면 요거 이걸로 넘깁시다. 2x제곱 플러스 2분의 1kx가 연도가 작죠? 자, 2로 묶어내면 2x로 묶어내면요. 2x x 더하기 4분의 1k가 되겠죠? 자, 그러면 x는 뭐하고 0하고 마이너스 4분의 1k인데요. 지금 k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판단해야 돼요. 그러면 x는 0하고 마이너스 4분의 1k도 될 수 있고 또는 x는 마이너스 4분의 1k하고 0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자, 이때 이걸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가 3개일 때 자연수 k라고 되어있네요. 자연수 k면 얘는 안되죠. 자, 얘는 날리겠습니다. 자연수 k라고 나왔기 때문에 얘는 날리고, 그러면 x는 마이너스 4분의 1k와 0 사이에 있다 라고 나오는데 요 안에 정수가 3개 있대요. 쌤 수식선 한번 해볼게요. 마이너스 4분의 1k와 0 안에 정수가 3개 있대요. 그러면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3이 여기 있겠죠. 그럼 얘 지금 범위는 이건데 자, 마이너스 4는 이 안에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4는 여기 있대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마이너스 4분의 1k라는 거는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3 사이에 존재하는 거구나.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자, 일단은 자, 문제에서 따라오면 얘는 항상 두고가 중요하죠. 요 안에 마이너스 3, 점수가 3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뭐가 되면 얘가 요 자리에 들어온다면 마이너스 3 포함 못합니다. 두고 못 쓰죠. 그리고 얘가 요 자리에 들어온다면 두고는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갖다가 들어갈 수밖에 없죠. 요거는 우리 앞에서 2차 부등식 할 때도 많이 썼고 중학교 2학년 때도 많이 나왔습니다. 양변에 뭘 곱하면? 마이너스 4를 곱하면 k는 16과 12 이렇게 나옵니다. 문제에서 나오는 k의 최대와 최소값을 구하라 했기 때문에 k의 최소는 13이죠. 13. 그리고 최대는 16. 문제에서 이걸 뭐하래요? 더하래요. 답은 29가 됩니다. 자, 이거 드문 실수 안 하도록 문제 풀 수 있어야 되겠죠. 자, 108번 봅시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9의 x제곱 마이너스 2k의 3의 x제곱 플러스 16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성립하는 실수 k값의 범위를 구하라. 자, 일단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럼 우리 그래프 형태를 찾아야 되죠. 2차 식으로. 그래서 3의 x제곱의 형태를 선생님이 t라 줍니다. 당연히 t의 범위는 0보다 큽니다. 자, 이러면 식은 t제곱 마이너스 2kt가 되겠죠?
플러스 16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요걸 선택 가능한 거야. 그럼 여기서 선택해 봅시다. 내가 요걸 y에다 잠깐 넣으면 t 제곱 마이너스 2kt 플러스 k 제곱 마이너스 k 제곱 플러스 16 이렇게 나올 거고, 얘는 t 마이너스 k의 제곱 플러스 16 마이너스 k 제곱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데 문제는 k 값이 안 나왔어요. 자, 내가 지금 판단하는 거는 이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 간에 범위는 0보다 큰 양수 범위만 볼 거야. 그럼 첫 번째, 와, 자, k가 음수라고 가정 한번 풀어봅시다. k가 음수라고 가정 한번 풀면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런 그래프입니다. 근데 얘가 지금 k, 콤마 16-k 제곱이란 말이지. 맞지? 근데 k가 음수예요. k가 음수면 y축은 어떻게 돼요? y축은 요렇게 되겠죠. 맞죠? k가 음수면 얘는 요렇게 됩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찾아야 될 거는 이거보다 오른쪽이기 때문에 요 부분과 포함 안 하죠, 요거는. 그리고 요렇게 요 부분만 해당돼, 우리는. 자, 이 부분 찾아야 되는데,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지만 판단해주면 돼. 그래서, 일단 얘는 지금 어때요? t가 0일 때죠? 자, 0 집어넣읍시다. 자, 여기 바로 집어넣으면 되겠죠? 0 집어넣으면 얼마 돼? 0 집어넣고 0 집어넣으면 16은 0보다 크거나 같잖아. 맞죠? 0 집어넣었을 때 16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따라서 이 문제에서 나오는 거는 뭐데? 무조건 성립합니다. 100% 성립이야. k가 0보다 작을 때는 성립이구나. 두 번째, k가 0이라고 가정합시다. k가 0이라고 가정하면, 자, 이거는 뭐 대입하면 되죠. 그래프 그릴 것도 없어요. 뭐 그래프 볼까요? 자, 이렇게 나왔는데요. k가 0이면 얘는 이게 지금 뭐예요? 0이죠, 그냥. 왜냐하면 꼭지면 0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해됩니까? k가 0이면 t 제곱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0콤마죠. 0콤마 16 마이너스 k 제곱이 되고, 얘는 k가 0이니까 또 얼마 돼? 16이죠. 그럼 얘는 그래프가 지금 어떻게 돼? 0 오른쪽이니까 우리는 요렇게 나올 거고, 얘도 마찬가지. 뭐 좌표는요 0, k가 0이니까 뭐 16으로 나오겠죠. 바로 대입했어요, 그냥. 그러니까 아, 얘는 어차피 0보다 했어요. 얘. t축이 지금 밑에 있죠. 그래서 얘도 무조건 뭐하나? 성립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한번 볼게요. 자, k가 음수가 돼도 되고 0도 돼도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 세 번째, k가 양수라고 가정합시다. k가 양수라고 가정하면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는데요. 자, k가 양수니까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y축, y축은 어디 있어요? 이 왼쪽에 나오겠죠. k가 양수니까 당연히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돼요? k, 16-k 제곱이 됩니다. 근데 지금 이놈의 그래프는 이거를 쳐다봐야 되는데, 이놈 중에서 제일 낮은 값은 요 지점일 때 값이에요. 따라서 얘가 최소값이고, 우리가 구해야 될 식은 16-k 제곱 자체가 뭐가 되면 돼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맞죠? 최소값입니다. 아, 결론 k 제곱은 넘어가면 16보다 작거나 같고요, k는 마이너스 4와 플러스 4 사이입니다. 이렇게 되죠. 맞지? 자, 요것도 해를 구하면 되겠네요. 아, 그러면 이 식에서 해는 뭐냐? k가 양수라는 조건 하에서 k는 요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연립하면 k는 0보다는 커야 되고 뭐가? 4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 그러면 내가 지금 구한 식을 다 합해버리면, 맞죠? 1번 식과 2번에 대한, 3번에 대한 k의 범위를 다 구하면 k는 음수도 되고 0도 되고요, 0보다 커도 되는데 4까지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k는 그냥 4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해됩니까? 내용이 약간 이제 뭐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하도록 만들어 놓은 문제이긴 한데 뭐 많이 어렵다고 볼 순 없어요. 비생물 A는 일주마다 그 수가 두 배가 된다. 자, 그러면 A라는 놈의 성질은, 봐봐, A라는 놈은 일주일에 두 배가 된다. 그럼 2주 지나면 또 곱하기 하면 되죠. 나와 있는 수에. 또 3주 지나면 그 전에 주에 2주 때 만들어진 거에 또 곱하기 하면 돼요. 그래서 얘는 2의 거듭제곱이면 돼요. 그래서 얘가 T 주가 지났다 이렇게 돼버리면, 원래 있는 처음에 몇 마리인지 모르겠지만 한 마리라고 가정한다면, 처음 양을 뭐 내가 A라고 할까요? 자, 처음 양을 A라고 한다면 얘는 그 다음부터는 주마다 2를 곱하는 거죠. 그래서 A 곱하기 2의 T 제곱이 됩니다. 그 다음에 B는요,
B는 1주마다 4배가 된대요. 그럼 똑같은 형태죠. A 곱하기 4의 T제곱이 되겠죠. 맞죠? 자, 이럴 때 동시에 10마리를 배양했어요. 10마리를 배양했으니까 우리가 내가 구하는 요 스몰 A 값은 10이 되겠네. 자, 그 다음 10은 이거죠. 10 곱하기 2의 T제곱 A 더하기 10 곱하기 4의 T제곱 했다. 요게 이제 몇 주가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T주 지났을 때 양인데 얘가 총 2720마리 이상이 된다라고 돼있어. 정리합시다. 10 나눠버리면 되고요. 자, 요거는 2의 T제곱 더하기 2의 2T제곱이고요. 얘는 272가 된다. 자, 2의 T제곱을 뭐라 하자? 2의 T제곱을 뭐 치안을 뭐 뭐라 하죠? X라 하자. 그냥 X라 합시다. 그럼 이 식은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72가 뭐보다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죠. 자, 2차 분식이 되버려요. 자, 계산합시다. 곱해서 마이너스 272 되는 거 찾아야 되는데 식이 귀찮죠? 뭐 있을까요? 자, 16 곱하기 17 하면 256에 16 더하면 270이 나오죠. 그럼 x, x 얘가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 되겠네요. 맞죠? 그럼 얘는 x 마이너스 16, x 플러스 17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요. 맞니? 그러면 아, 이걸로 알 수 있는 거 x는 16보다 크거나요 또는 x는 뭐보다 마이너스 17보다 작습니다 되는데 내가 치환을 해버렸거든요 x라고. 그럼 얘는 뭐가 돼요? 0보다 크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쓸 수가 없다. 자, 그러면 다시 2의 t제곱이 얼마입니다? 16보다 크거나 같다. 2의 t제곱은 2의 4제곱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t는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맞지? 자, t가 지금 우리가 쌤이 적었을 때 t는 주기 때문에 최소 몇 주 후에는 4주 후에는 돼야 그 2720마리는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말이죠.